안녕하세요. 벌어먹는 녀석들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은평구 역촌역 4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정육식당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이날 촬영할 계획이 없었는데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보고 도저히 궁금증을 참지 못해 들어가 봤습니다. 그럼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식당 내부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다르게 굉장히 넓은 식당이었고 이른 시간에도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메뉴판을 살펴볼 텐데요. 이곳은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도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소고기는 대부분 미국산이었는데 저희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소 한 마리를 주문했습니다. 곧바로 밑반찬들이 나왔는데요. 수많은 반찬 가짓수보다 놀라운 건 상차림비가 따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찬들은 하나하나 퀄리티가 좋았는데요. 한 가지 저 번데기만 빼고요. 너무 맹맹한 맛이었어요. 하지만 생간과 천엽 그리고 홍화무침은 고기를 먹기 전 입맛을 돋구는데 제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너무나도 궁금했던 소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려 1kg에 달하는 소 한 마리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소 한 마리는 우삼겹과 갈비살, 등심, 그리고 안창살이 섞여져 나왔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비해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삼겹부터 먹는 게 소고기에 대한 예의지.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너무 못 굽는데? 아, 이따가 삼겹살 아니라고. 뒤집어야 될 것 같아. 와, 말아 준다고? 이것도 꼬치도 아니고 말아 먹냐? 마라탕이야? 우삼겹. 우삼겹짠. 야, 물엄매도 하나도 안 나오거든. 이런 걸 또 한 잔 안 하죠? 우삼겹에 김치를 올리고. 우와, 이게 뭐야? 진짜 맛있겠다. 그 광화문 고기말인 능갈 고기말이야. 특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 사와봤다 우리. 태국의 우삼겹. 아, 뭐? 위에 기름칠 친다고 하잖아요. 기름칠 제일 미쳤어. 이거 지금 엔진 오일이 막 끓고 있어. 왜 이래? 더럽다, 이 우삼겹은 마치 차돌박이를 먹는 것처럼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는데요. 이렇게 토핑을 얹어 돌돌 말아서 소주 한 잔과 함께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는 갈비살을 먹어보려고. 이거 약간 좋아 보여. 야, 원주 생각난다. 좋아. 사채로만 먹는다. 채. 야. 좋아 좋아. 이거 또 소주를 안 먹어서. 혼자 마세요. 외롭다. 아. 갈비살 한 점에 소주 한 잔. 딱 나머지. 나는 기름장에 먹어. 난 그냥 소금이 더 좋을 것 같아. 고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혹시 기름장 없고 소금장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비살이 제일 맛있었는데요. 다른 부위에 비해 기름기도 적당하고 식감도 쫄깃한 게 특히 파절이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등심 두께가 좀 얇아. 구워볼게. 형은 그럼 굵은 거 좋아해요? 당연히 등심은 두께지. 두께가 생명이야, 등심은. 그럼 형은 생명을 잃었네. 불꽃 카리스마 민호. 이를리가 생각하는 그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겨스러 부드럽네. 이건 튜브가 아니라 낙엽이야. 어, 잘 구웠네. 본연의 맛을 느껴봅시다. 하나, 둘. 와, 어? 구웠다. 생각보다 맛있어. 집에서 구워먹는 등심 맛이야. 그치? 딱 맞네. 얇게 실망했는데 맛있어. 얇게 실망했는데 약간 테크닉에 감탄한 그런 느낌인가요? 약간 그렇지. 리얼리의 테크닉. 불꽃 카리스마 민호. 등심은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저 가위로 썰릴 때 부드러운 느낌 보이시나요? 처음엔 저도 두께가 얇아서 조금 실망했는데 맛은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조금 느끼해질 때 등심을 상추에 쌈장과 함께 싸먹으면 느끼함도 사라지고 다시 한번 리프레시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아직 느끼하다 싶으면 왠지 리얼리가 생각나는 이 고추를 구워 한입 야무지게 베어물면 해결됩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먹을 것은 안창살입니다. 안창살 먹겠습니다.
소리 봐, 소리. 얘네가 핏줄이 막 이렇게 뛰어나다가 죽은 피처 같아. 이 뭔 개소리야? 하나, 둘. 고기 지레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 소금에 먹어요. 장난 아닌가? 어, 그냥 육줄이 막 넘쳐. 소한마리 1kg 48,000원 중에 제일 맛있어. 역시 안창살은 육즙이 일품이죠. 소 한 마리 부위 중에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런 부위는 소금에 찍어 본연의 맛을 느껴야 제맛이죠. 우리 또 새롭게 보는 구독자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원주 중앙시장 한번 그거 꼭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저녁 조회 다 되니까 위에 한번 보세요. 클릭 클릭. 맞아? 아이 클릭. 성인 3명이 소주 3병을 먹고 배가 어느 정도 불렀는데도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양이 미쳤네요. 마무리는 역시 된장밥인데요. 아, 여기 된장찌개도 공짜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된장찌개 맛인데도 술을 마셔서 그런지 은근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날 소주 4병과 소 1마리 그리고 공깃밥 1개를 먹고 60,000원이 나왔는데요. 와, 정말 미친 가성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몸에 기름칠을 원하는 날 가성비 있게 술과 고기를 즐기고 싶다면 역촌역 근처에 있는 풍년집 정육식당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